그러니까 본인이 트럼프랑 동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야?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 그래서 들어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 한국에서 재미로 사람들이 저를 흉내내고 놀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근데 이제 이만큼 이렇게 놀림받고 언급된 사항은 지구에 대상이. 트럼프하고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유명한 일화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얼마나 소심하냐면 뭐 제가 이제 춤추는 영상을 막 찍었어요 혼자 재밌게. 근데 거기 이제 와 돈가스가 가루 턴다라고 해가지고 괜찮아. 재밌어요. 괜찮아. 이거는 받아들여야지. 근데 어떤 날 그게 장난으로 안 보인 날 있잖아. 그러니까 야 너 밥 먹을래라고 했는데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날 있잖아요 누구랑.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거 SNS 차단했어요. 진짜 가루 터는 거 차단했어? 네. 그 계정을.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한 몇십 명 차단했어요. 몇 년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수가 나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보면은 아예 웃기거나 아니면 진짜 누가 열받게 잘 써요. 누가 봐도 제 속을 이렇게 들춰낸 거죠. 그럼 그냥 1초만 열받고 그냥 딱 넘어가요.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영이 되기 시작하네. 진짜 이제 힙합 당숙이죠, 스윙스. 몇 년 만에 본업 컴백을 앞두고 있다고요? 지난 한 3년 가까이 이제 음악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이제 거의 피네이션이라고 싸이 형님이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 2년 반 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앨범도 한 번도 안 냈어요. 아무튼 이제 3년 계약 기간 동안 뭐 앨범 몇 장 내는 거 이렇게 계약을 했을 텐데 그동안 안 냈으니까 내긴 내야 되겠네. 많이 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좋게 보인다. 쏟아져 나오겠네. 아니 그걸 계약 기간 할 수는 없잖아. 저도 이제 변론을 하자면은 싸이 형님이 원하는 건 보시다시피 지금 낼 때마다 히트 치시고 낼 때마다 무슨 조회수 전 세계적으로 막 몇 억씩 나오시잖아요. 저는 그런 유형의 음악인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 좀 받아주세요. 저 지금 지쳤어요.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다시 올라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행복하고 하다. 내가 강남스타일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대때 할 수는 없잖아. 대때. 그잖아. 가르마는 살짝 비슷한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8월에 이제 새 앨범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친구들이랑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메이저 아티스트들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 그런 친구들은 없지? 딘딘하고 저 슬리피. 이거 확실히 얘기해줄 수 있지? 없지? 아 딘딘 사랑한다 딘딘. 미안하다. MZ들과 잘 맞아요?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MZ를 정의했을 때 그냥 제 어릴 때랑 비슷해서 아, 그냥 나 어릴 때 모습인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38 됐으니까 이제 제가 꼰대가 안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38살이잖아요. 그래. 생각을... 세븐보다도 어리잖아. 그렇네요. 아, 예. 86년생이세요. 맞습니다, 형님. 근데 오늘부터 아세요?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되는 거. 오늘부터? 신났어? 40이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38 돼요. 이야. 두 살이 깎이더라고. 이거는 생일이 안 지났어.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좋지. 갑자기 30대. 36된 거예요, 37. 되게 좋다. 예, 제일 좋아하네, 세븐이. 형님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축하해, 축하해, 세븐. 아, 그래서 뭐 나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요즘 친구들 특유의 그 너무 멋대로인 거에 대해서 적응을 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카톡을 하면 같이 일하는데 답장을 읽고 안 한다 하면 그냥 넘어가지시나요? 대답을 보면. 해야 될 상황에 카톡 예. 말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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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까지 올 거야? 뭐. 그냥 읽고 10. 그럼 안 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와? 아, 그러고 오죠. 3시간 가고 있다라는. 저는 대답을 되게 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하면 전 전화해서 교정을 해요. 만나서도. 아, 그래? 네, 아,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좀 확실한 걸 좋아하고. 전화하면 꼰대. 그리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안 오진 않잖아. 아. 아니요, 냅두면 계속 지각하고 변명하고 그런 거는 뻔뻔해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고 왔는다든지 이게 음악하는 친구들 혹시 그 자유로운 건 이해하는데 근데 그 형이 젊었을 때 그렇게 했었잖아. 처음에 보면서 다 그렇게 앉잖아. 그러다 이렇게 앉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이상해요, 그래. 옛날에 미국 바가지로 먹었어요. 네. 내가 옛날에 맨날 이렇게 꼬고 있고 하자고 나 이러고 있었어 옛날에. 알지? 근데 지금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허리가 아파서 그래. 형이 쇼미더머니보다 훨씬 더 먼저 이러는데.
네, 아무튼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말이 사이를 두고 좋게 지내자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를 없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이가 가깝더라도 이제 이게 담이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을 난 높지 않게 낮게는 지내는데 확실한 담은 원해요. 그렇죠. 네. 그런 성격이에요. 난 찬성. 아, 저도 찬성.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그렇지. 브루노 마스 콘서트만큼이나 본인 공연이 화제가 됐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APR캠이라고 제 지주회사. 아, 지주회사. 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되게 과감하게 공연을 열었는데 굉장히 저희의 실력과 인지도와 가격 등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한 바람에 99,000원 정도 했었어요. 네. 예매를 하면 보통 콘서트를 할 때 저희가 몇 초 만에 매진되길 바라고 그 규모에 맞게 예약을 하잖아요. 예, 예. 열자마자 이제 하루 지나고 있는데 한 700석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7%. 네. 조롱도 엄청 돌아왔어요. 분위기에 이제 조롱이 돌아왔는데 그냥 우리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냐. 물론 창피한 와중에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물론 내가 선택했지만 그냥 내려놓자 일단. 어쨌든 뭐 몇 억을 손해보더라도 그냥 나 무료로 전환할래. 그리고 내가 이거를 쏘는 사람이 돼서 너네 내 파티에 초대됐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자라고 했어요. 다들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쵸. 이거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거 동작은 이건 뭐, 다른데? 소름 돋는다. 아, 소름 돋아서. 아, 약간 무섭다. 이 사람 미쳤나? 드릴 멋있다고? 다 찼어? 아, 턴어워즈 7,000명 정도 찼어요. 아, 짧으니까? 네, 무료로 해서.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 나긴 했어요. 아주 혼자 산 700분은 어떻게? 그냥 돌려줄게. 다 환불을 해드리고. 의리 좋았던 날 믿어줬던 7,800명은 대신 너네 친구까지 해서 4명 이렇게 오게 해줄게.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다음부터 이제 티켓값 좀 내리고 싸게 하라는 메시지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요. 자, 이 밖에 백종원이죠, 스윙승. 사업도 씹어먹었다면? 제가 이제 헬스장을 이제 현재 4개의 호점을 하는데 더 늘리고 싶었고 4개의 호점이 있지만 꿈은 5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헬스복도 제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잘 그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외강 내외. 그래서 그게 좀 멋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강 내강으로 딱 하고 외강 내강 딱 이렇게 박혔죠. 근데 그걸 이제 예쁘다고 사람들이 훔쳐가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훔쳤었어. 가지가 헬스 새로 옷 찍어내는 데만 돈 되게 많이 써요. 다 많이 가지고 한 번은 그냥 누구랑 일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형은 그냥 그거 입고 그냥 유유히 집까지 걸어가고 그 정도로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다음에 그 미국식 덮밥 브랜드도 하나 하고 있어요. 참 많이 하네 이거 저거 이 친구. 네, 연예인들 중에 드신 분 많더라고. 유튜버나. 맛있어요 진짜. 또 헛스윙스가 또 이렇게 좋은 사격하네. 바로 먹어봤죠. 전공했던 게 미안해가지고 좀. 헛스윙스가 좋은 사격해. 사업도 대단하네 진짜. 그 이제 원래 14개의 매장이 있었어요. 제가 있기 전에. 근데 이제 음식 시켜 먹는 그 앱 어플에서 맨날 제가 시켜 먹었어요. 맛있으니까. 이 캡처까지 했는데 100번을 넘게 시켜 먹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SNS로 연락을 해서 파티를 여는데 오라라고 했는데 놀러 가서는 사업 얘기나 좀 할까 해서 같이 하게 됐고 지금 현재 매장이 40몇 개가 넘어요. 옛날에 피자 가게는 잘 안 되지 않았어요? 네, 두 번 잘 안 됐어요. 제가 13년 전에 첫 사업을 한 게 피자집이었는데 동네에다 한번 열어봤어요. 그래서 잘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또 홍대 제일 좋은 거리에다 하나 열었는데 그것 역시도 잘 안 됐어요. 피자집 이름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이제 저스트 피자였고요. 제가 저스트 뮤직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만들었고 잘 안 돼서 다시 열었을 때 이제 부활하자라는 이름에서 피닉스 피자라고 이름 지었었어요. 야, 이름은 잘 짓네. 이름은 잘 짓네. 피티라고 불렀어요. 피닉스 씨가 실은 그 가슴 근육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고요? 아, 예. 엉덩이? 아니요. 다 보여주는 운동. 네, 갑자기 다 보여주세요. 네, 이제 저기요. 예. 엉덩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윈드밀 비보잉 있잖아요.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살찌면서 고등학교 때 엄청 찌고 그 한창인 20살 때도 못 돌았어요, 그거를. 근데 요즘 돌아? 네, 요즘 돌려요. 예, 풍차 한번 가자. 아, 그래, 그래. 이 노래 비보이를 예! 예!
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웃었어 형님? 아니 와우. 아니 아니 와우. 아니. 아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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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아이고. 감사합니다. 헛스윙스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가루 묻히기는 할. 떨어지고 묻혀가지고. 아니 재밌다 재밌다. 아 아쉬워. 가루 묻히기 오늘. 아니 단계가 돈독해지네. 아까 누우려고 했는데 그렇지. 참았습니다. 묻히고 털고 묻히고 털고 한 명 털고 한 명 묻혀. 생수가 또 은근히 명언이 되게 많은데 셀프 명언 제조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암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뭐다. 수험생들이 뭐 붙이는 것처럼 맞아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아하. 맞아 제 자기 암시 흔적들. 제 사옥 사무실에 있는 제 아하. 벽 뒤에 있는 실제로 제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네, 자기 암시 글귀. 아 난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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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이건 또 나와요. 난다. 난 이다인데 난다해. 난다해요. 저게 왜 멋있냐면 예. 글이 너무 간단해서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예. 첫 번째 봐, 내가 나를 판다. 그럼. 예. 아 되게 멋있. 내가 나를 판다네. 야, 이 말 진짜 멋있지 않냐? 나는 방해물을 치운다. 어? 아, 예. 나는 방해물을 치운다. 방해물이 있으면 난 유튜 맨날 타. 어디? 유튜 쪽이 위에. 오, 난 유튜 맨날 타. 진짜로? 아니, 유튜. 저렇게 얘기하지 나중에 와요. 아, 그러니까 아 나중에 이게 유튜를. 사람의 무의식이 현재밖에 모른대요. 아, 미오리 분한 차이 맞아.